가성비 무락스들로 준비한 무락스 대전 파트 3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무락스 대전에서 저렴한 제품 10개를 비교하여 다양하게 비교하여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최고의 무락스를 미리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도장면 탈지부터 진행했고 권장사항보다 더 많은 양으로 코팅했습니다. 동일한 시공 조건으로 도장면 직접 분사를 하였고요. 모든 테스트의 결과는 제 시공 기준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플렉스 드래곤 부스터입니다. 엄청 쉽진 않지만 잘 닦이는 정도의 작업성이었습니다. 작업성 좋네요. 오, 나쁘진 않아요. 엄청 쉬운 건 아닌데 잘 닦입니다. 글로스브로 스피드 와이프. 글로스브로 스피드 와이프 무락스입니다. 약간 핑크색 액체입니다. 핑크색 액체. 달달하네요, 향이. 아, 딸기향이, 딸기향. 무락스 대전의 70개 제품 중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100ml에 2,400원으로 10점 만점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작업성이 쉽고 부드러운 표면도 느껴졌습니다. 또 작업성 네, 쉽습니다. 슬립감 좋아요. 역시 이것보다는 슬립감이 좀 좋습니다. KC 리파인. 리파인입니다. KC 리파인. 트리거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안 좋아요. 그냥 저렴한 트리거입니다. 보세요. 트리거 빙글빙글. TAC 시스템의 리파인 유리막 코팅 관리제입니다. 작업성은 어렵지 않았고 향기도 코톤 향기가 느껴지는 케미컬이었습니다. 처음 발라도 좀 남지 않고 깔끔합니다. 향도 네, 조금 향 첨가를 한 정도. 네, 뻑뻑하면서 슬립감이 그렇게 막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카티바 웨닥스입니다. 케미컬 물성 자체는 고성능 느낌이 나는 스타일입니다. 작업성도 보통이고 향기는 화학약품 향이었습니다. 작업성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향이 약간 케미컬 향입니다. 향은 썩 좋진 않네요. 카티바 광 부스터입니다. 물성이 있어 물기를 닦는 듯한 제품입니다. 슬립감도 부드럽고 쉬운 작업성입니다. 카티바 광 부스터는 글로스브로 스피드 와이프 코팅제와 함께 두 가지 제품 모두 입문자에겐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느낌도 타월에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트리거는 좀 컨트롤이 되네요. 광 부스터 물산 쓰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요. 네, 슬립감 올라오네요. 네, 광 부스터 훨씬 슬립 확 닦입니다. 분사력이 진짜 좋아요. 뿌듯함이 나요, 약간. 느낌이 그래요. 타월의 슬릭감이 느껴집니다. 슬릭감이 좀 좋네요. 하이글로시 퍼펙트 슬릭입니다. 블라스크 제품과 이름이 순서만 다른 제품입니다. 에포카 트리거가 분사력이 좋아 튀지 않게 조심해서 뿌렸습니다. 약간 꾸덕한 제형으로 작업되었습니다. 버핑을 하니 타월의 슬릭감이 아주 좋게 느껴졌습니다. 불스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1차만 대충 버핑해도 작업이 완료되는 아주 쉬운 작업성이었습니다. 닦지 않아도 다음날 버핑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작업성이 진짜 기가 막혀. 대충 버핑해도 뭐 남는 게 없네요. 파이어볼 그레이스입니다. 물성이 느껴지는 제품이고 트리거 품질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무향의 부드러운 느낌으로 보통 수준의 닦임성이었습니다. 발수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물성이 있는 느낌의 제품이고요. 조금 부드럽습니다. 네. 향은 무향. 엄청 쉬운 작업성은 아닌데 네. 닦으면 좀 없어지긴 해요. 오랜만에 쓰네요. 마음 편하게 좀 썼던 것 같아요. 아마 향이 좋아서 좀 많이 부드럽고 네. 작업성도 쉽고. 스팽글의 시그니처입니다. 세차 초보 때 구매했던 무락스인데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작업성이 쉽고 화장지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루미너스 글로시입니다. 고알라 트리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1차 도포 시 뿌옇게 남았지만 뒤집어서 버핑하니 깔끔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작업 완료한 온도는 20도의 실내 게르지에서 에어컨을 킨 상태라 습도는 68%였습니다. 가격면에서 카티바, 광부스터, 글로스브로, 스피드 와이프가 제일 저렴했으며 물성이 느껴지는 제품들이 작업성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작업성은 글로스브로, 카티바, 쿠크풀, 시그니처가 가장 편했습니다. 작업성이 쉬운 제품들이 많다 보니 슬립감도 좋은 제품도 많았습니다.
글로스브로 하이글로시가 슬릭감이 좋게 느껴졌고 광보스터 크크풀 그레이스가 그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보면 테이프가 붙여진 부분과 비교해 대부분 색감이 진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명 주변으로 뿌옇게 보이는 난반사가 있고 없는 차이점도 미세한 스크래치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의 차이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고압수를 뿌려보니 좋아보이는 곳이 드래곤 부스터, 루미너스 글로시, 리파인 쪽이 고압수에도 좋은 발수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3PH는 파이어볼 제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알카리는 노란색이고 산성 제품은 파란색으로 투명 용기로 담아 사용하니 컬러가 정말 이뻤습니다. pH 수치도 강하게 1:10으로 희석해서 알카리 프리어시를 도포했습니다. 드래곤 부스터, 하이글로시, 광보스터, 시그니처 자리가 알카리 프리어시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지나고 나니 웨닥스, 크커풀도 케미컬을 머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케미컬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분사했습니다. 고압수를 린스해보니 루미너스 글로시와 TH 리파인이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산성 pH3를 폼으로 도포하니 글로스브로 스피드 와이프와 파이어볼 그레이스 자리만 폼이 그대로 올려져 있고 나머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분 정도 경과한 뒤 중성 미트질로 세정하고 고압수로 린스를 했습니다. 알카리 이후에도 좋았던 두 개 제품이 여전히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자세히 보아야 차이점이 보이는데 루미너스 글로시 제품이 고압수 주변으로 뭉치는 형상이 조금 더 있어 보여 리파인 제품이 발수력과 내화학성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내화학성과 스팅은 비슷한 결과가 나온 편이고 가장 좋았던 제품은 DAC 시스템의 리파인입니다. 최근 개선품이 판매가 되어 추가로 제품을 구매해서 다음 라운드에 사용할 예정이며 성능이 좋은 루미너스 글로시와 함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성비 제품들인데 좋은 성능을 보여준 두 제품이라 무락스 대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 제품 중 어느 걸 써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파트는 구독자분께 제품을 지원받은 무락스만 모아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